괜찮아. 고민하는 것도 괜찮아. 고민해야지 답이 나오지. 더 힘들 때도 잘 견뎠잖아. 괜찮아. 또 지나가는 거야. 다 그러고 살아. 근데 넌또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는 능력도 있잖아. 잘 챙겨서. 또 챙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있잖아. 실천만 하면 돼. 생각 많이 하지 말고. 조금씩 실천을 하는 거야. 너무 망설이지 마. 그래요.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고민하지 마. 실천해보고 생각해도 괜찮아. 충분히 그렇게 잘할 수 있어. 이미 능력을 많이 갖췄는데 너무 조바심 내지 마. 조금씩 풀어놓는 거야. 너무 혼자 오래 있는 것 같아.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를 즐겨. 그것도 내 삶이야. 30년이 없어진 게 아니라 쌓여서 주춧돌이 된 거야. 그 주춧돌 위에 너의 세상을 펼쳐보면 되잖아. 거기다가 든든한 집을 지으면 되잖아. 주춧돌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 이미 튼튼한 주춧돌이 있는데 고민을 너무 많이 하지 마. 너를 밖으로 드러내. 혼자서 끙끙대지 말고 이제쯤 내놓아도 괜찮아. 하면서 내놓으면서 다듬어지는 거야. 완벽하게 갖춰지고 내놓는 거는 아니야. 두들겨 맞으면서도 다듬어서야지 더 멋진 집이 되는 거야. 겁을 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욕심이 많은 것 같아. 뭔가 완성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대한 불안감도 있는 것 같아. 너가 어렸을 때 잘못된 선택은 그때 상황으로서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한 거니까 그것도 괜찮은 거야.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그 시간만큼의 아픔이 생겼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걸음이 됐다고 생각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걸음이 됐었으니까 더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그 과거에 얽매여 있지 마. 너가 없어진 게 아니라 더 단단해졌다고 생각해. 그 시간이 없었으면 너는 너의 능력이 아예 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으니까 너의 능력을 찾기 위해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야. 괜찮아. 지금도 괜찮아. 늦지 않아. 더 많은 경험과 더 많은 능력으로 주변을 더 밝게 해줄 수 있어. 그 겁을 내면 안 돼. 너를 그냥 밖에다 던져놔. 던져놓고 싶어도 용기 없는 것. 그 용기 이제 가져도 괜찮아. 든든하게 생각하고. 지나온 세월이 아깝다 하지 말고, 그 세월이 너를 단단하게 했다고 생각해. 감사하다고 생각해. 그러지 않으면 너는 온실 속의 꽃이 됐을 거야. 조금만 안 맞아도 금방 죽어버리는 그 세월이 너를 단단하게 만들었잖아. 괜찮아, 밖에 나가도 잘 꽃을 잘 피울 수 있어. 이제 밖으로 나갈 시간이 됐다는 거야. 너 혼자 너의 능력으로 혼자 꽃필수 있는 시간이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괜찮아, 용기를 내도. 너 자신을 사랑하면서 용기 내도 괜찮은 시간이 온 거야. 그리고 힘들어 하지 마. 다른 사람들도 다 힘들어. 다 내색을 안할 뿐이야. 너도 내색 안 하고 잘 살아왔지만, 이제는 괜찮아. 힘들었다고 얘기해도 괜찮아. 괜찮아. 지금이 제일 예뻐. 공부도 많이 했잖아. 그 공부한 거 아깝잖아. 다른 사람들 위해서 써야지. 괜찮아. 부족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지 마. 너는 너라서 괜찮은 거야. 너에게 오는 사람들만 해도 괜찮아. 일부러 찾아 나서지 마. 그냥 너에게 가까이 오는 사람들에게만 해줘도 너는 충분히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거야. 괜찮아, 충분해. 부족하지 않아. 세상에 잣대에 부족함이라고 자꾸 생각하지 마. 살아온 인생 그 자체가 너의 이력이 되는 거야. 괜찮아. 당당해도 괜찮아. 주눅들어 하지 마. 충분히 멋지고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너에게 오는 인연들에게만 너의 능력을 보여줘도 충분히 괜찮은 삶이 되는 거야. 너가 그 사람이 없었으면 온실도 꽃밖에 안 되는 거야. 생명력이 없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너가 단단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고마운 존재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의 역할이었어.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제 괜찮아. 앞으로 괜찮아. 그제 몫을 다하고 살수 있어. 엄마가 걱정 안 해도 돼. 걱정하지 말고 너는 너 인생 살면 돼. 너의 마음 속 곳에 있는 교만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거야. 너는 아무 말안 하지만 잘났다고 생각하잖아. 너가 그러지 않으면, 그런 시간이 없으면, 그런 시간을 겪지 않았다면 얼마나 기고만장할지 몰라. 너는 이쁘다는 거에 대한 고마움이 없었잖아. 아가씨 때너 모습을 생각해봐. 그때도 감사함이 없었잖아. 그냥 생긴 걸로 알았지. 이쁘다고 생각지도 않고 감사함이 없었잖아. 이제 앞으로 너의 더 예쁜 모습을 더 많이 찾을 수 있을 거야.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 시간만큼 너가 그만큼 성숙해졌다고 생각해. 아직도 덜 여물어졌어. 아직도 어른이 덜된것 같은 그 마음이 좀더 단단해져야 돼. 주변에서 많이 도와줘도 너의 능력은 너가 키워야 되는 거야. 사람은 다 그래야 되는 거야. 자기 자신이 스스로 커야 되는 거야. 남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자신이 덜클수 있는 방해꾼도 될수 있는 거야. 이제 너 스스로 남은 생을 너 스스로 펼쳐가야 되는 거야. 도움을 받는 거 좋을 수도 있지만 너의 능력이 작아질 수도 있다는 뜻이야. 그 시간은 잘 견뎌왔지만 앞으로는 너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되어야 되는 거야. 너의 그 아픈 시간, 너의 그 얼굴의 아픔을 잘 견뎌온 시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되는 거야. 괜찮아. 잘 견뎌왔어. 어떻게 더 견딜 수 있으면서 살아왔겠니? 잘 견뎌온 거야. 잘했어. 잘했어. 이제는 너 혼자 너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야. 방황하지 마. 괜찮아. 방황하지 마. 잘 살아온 거야. 내 삶이 없어진 게 아니야. 내가 더 단단해진 거야. 온실 속의 꽃이 어디서 살아갈 수 있겠니? 온실 속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온실 밖에 가면 바로 죽어버리는 거야. 나는 야생화가 되도록 즐기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예쁨 받을 수 있도록 그 시간을 가졌던 것뿐이야.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 괜찮아. 지금도 안 늦어.
고민하지 마. 마음 내킨 대로 하고 살면 돼.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 다 지켜줄 거야, 천사가. 괜찮아, 이때까지도 지켜줬는데 앞으로 더 잘 지켜줄 거야. 너 힘으로 살아온 거 아니잖아. 너 힘으로 온실 속의 꽃처럼, 온실 속의 꽃이 바깥에서 며칠이나 살 수 있었겠니? 너 힘이 아니었잖아. 너도 알고 있잖아, 너 힘이 아니었다는 거. 괜찮아, 걱정하지 마. 다 도와주는 사람만 있지. 너거 가져가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다 챙겨주는 사람만 있었잖아. 너의 힘이 원래 약했던 거야. 그래서 힘들게 느껴진 것뿐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두 개, 세개 힘든데 너는 하나만 힘든 거잖아. 그거는 견뎌내야지. 그것도 안 견뎌내면 사는 거라고 할수 없잖아. 근데 너는 그 힘도 없었으니까 힘들게 느껴진 것뿐이야. 그래도 잘 견뎌왔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 지금부터 시작이야. 그냥 생각대로 살면 돼. 따뜻한 마음 가지고 있잖아. 이미 갖고 있는 것 풀어내놓기만 하면 돼. 밖에서 자꾸 얻으려고 하지 마. 너 마음속에 있는 걸로 충분해. 따뜻한 마음으로 힘든 사람들 그냥 쳐다만 봐도 괜찮은 거야. 그냥 한번 안아줘도 괜찮은 거야. 굳이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 그냥 얘기만 들어줘. 그 사람들에겐 그것도 큰 위안이 되는 능력이 나한테는 있는 거야. 너가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돼. 내가 마음을 조급하게 가지면 실수가 더 많아지는 거야. 지금까지 잘 견뎌봤듯이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불안해하지 마.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잖아. 다 본인께 제일 크다고 생각해. 본인 고통이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지 마. 견딜 만큼 주는 거야. 그 견디면 못 참고 목숨을 끊는다든지 다른 사람을 해친다든지 그러면 오히려 더 유교과가 나는 거야. 더큰 고통의 고릉탱이에 빠지는 거야. 자기 양심에 맞게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야. 시간이 걸릴 뿐이야. 남들과 비교하면,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왜 이리 오래 걸리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그냥 무던하게 지나가면 되는 거야. 한발한발 걸으면 되는 거야.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있는 거야. 왜 저렇게 사는데 저렇게 잘살수 있지? 하고 생각하는 건, 너희들이 생각하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높은 차원이 있는 거야. 자기 차원에서, 자기 상황에서 제일 양심에 맞는 행동만 하고 가면 되는 거야. 힘은 들겠지만, 그래도 견뎌야 되는 거야. 견디지 못하면 또 그렇게 또 살고 해야 되는 거야. 이번에 끝낼 수 있도록 그냥 비교하지 말고, 비교하지 마. 좋아요. 비교하면 자신이 다 망가지는 거야. 나는 나라고 살아가면 돼. 힘들지만 그 능력은 다 주어진 거야. 살아갈 수 있는데 그냥 주저앉는 사람이 있을 뿐이야.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돼. 우리가 못 보는 다른 차원의 판단이 또 있어. 그래서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내 작은 눈으로 보면 억울해 보이고 답답하고 화도 나고 뒤집어 엎고 싶은데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니야. 더큰 차원의 섭리가 있는 거야.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 상황에서 최선을 선택해야지. 최선을 선택할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돼. 그 실력을 안 기르면 또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사는 거야. 조용한 시간에 명상도 하고
나보다 나은 사람들 얘기도 듣고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보기도 해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안 해야 되고 그러다가 슬프면 울면 되고 혼자서 실컷 울고 나서 웃을 수 있으면 괜찮아. 그러고 살면 돼. 시간이 걸릴 뿐이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언제까지 계속 울고만 있을 거야? 우는 시간을 줄여봐. 1시간 울던 걸 30분만 울고, 30분 울던 걸 10분만 울고, 움직여. 책을 보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든, 길을 찾아봐. 좋은 길을 찾는 눈을 길러야 되는 거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키워야지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어. 길을 열고, 남의 말도 듣고, 책도 보면서 내 능력을 키워야지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거야. 내 생각에 파묻히지 마. 우리는 백사장의 모래알 같은 존재밖에 아닌 거야. 남을 원망하고 저주하게 되는 것도 본인이 선택하는 거야. 어떤 일을 하나 선택할 때 인생이 정해진 게 아니라 내가 그 선택의 순간에 선택을 잘하는 게 인생의 길이 달라지게 만드는 지름길이야. 그럼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 나의 능력을 키워야지.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눈을 키우고, 그 능력을 키워야지 너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좋은 인생을 살수 있게 되는 거야. 인생이 정해진 게 아니야. 나의 선택에 따라서 인생이 180도로 달라질 수 있는 거야. 그 달라질 수 있는 걸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생각을 못 해. 이러면은, 이렇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생각하지 않고 그 원인을 바깥으로 찾으러 가는 거지.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 내가 한번 선택을 잘못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선택에 자기의 능력을 키워야지 좋은 선택을 할수 있는 거야. 그렇다고 고통이 없는 거는 아니야. 고통이 있지만 잘 견딜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좋은 길로 가는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지. 근데 한번 처음 갈라질 때는 작은 간격이지만 어느 순간에는 점점 넓어져서 이제 못 찾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선택할 때 잘할 수 있는 내 능력을 키우는 게 우리가 사는 이유야. 선택을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장소에 가고, 좋은 책을 만나고, 좋은 체력을 기르는 게 급선무야. 그런 걸 하지 않고 좋은 걸 찾는다는 것은 그냥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 또 너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의 시간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 고통의 시간을 줄이는 거는 내 몫인 거지. 그 고통의 시간을 후회와 절망 속에 시간을 길게 늘리는 거는 너 인생을 갉아먹는 거잖아. 그걸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 알아차릴 수 있는 사고력을 안 길러, 요즘의 사람들은. 그 사고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 사고력보다 감정이 앞서는 거지. 그러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 거야. 그 사고 나는 게다 그런 이유 때문에 생기는 거야. 무조건 참으라는 게 아니야. 참을 땐 참아야 되지만 말을 할 때는 말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지. 잠시 동안의 손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게 진정한 능력이라면 결과는 좋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슬퍼하고 있을 것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어떻게 할까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야. 왜가 아니라 어떻게를 먼저 생각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그게 더 중요한 선택인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세상 탓을 해서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세상 탓만 하고 있어서 나에게 이득이 있으면 계속 그러면 돼. 근데 생각해서 세상 탓을 하고 있는 게 나한테 이롭지 않다면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빨리 생각을 해야지. 생각하는 게 사람이잖아. 이게 정말 나한테 좋은 행동일까? 이게 정말 나한테 좋은 생각일까? 생각해보면 아는 거잖아. 나 손해날 짓 하지 마. 이렇게 해서 내가 손해나는데 왜 손해날 짓을 하고 있어? 어리석은 일이잖아. 복습하려고 하지 마. 똑같은 일을. 진보를 해야지. 똑같은 실수 반복하는 것은 내 삶을 깎아먹는 아주 아주 안 좋은 습관이야. 어떻게 해야지 더 좋을까? 어떻게 해야지 더 내가 나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본인 자신부터 바꿔야지.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는 좋은 사람인데, 알고 보면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야. 자기 이익을 챙긴다고 하지 않으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게 세상 사람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거는, 어려운 문제인데, 양심의 문제인 것 같아. 각각의 사람이 양심이 제대로 돼 있으면 세상이 아름다울 것 같은데 그게 참 힘들어. 그래도 제대로 된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 옆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야. 내가 좋은 사람이어야지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이 올수 있어. 남 탓하지만 네가 좋은 사람이 되면 너 주위에 좋은 사람이 많이 생기는 거야. 나부터 먼저 챙겨야 돼. 남 챙기는 게 좋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없는데 남만 챙긴다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나부터 챙겨야 돼. 내가 먼저 멋진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 그럼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야. 그러면 또더큰 힘이 생겨서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지는 거야. 세상 탓하지 마. 작은 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면 그런 사람 많아지면 되잖아. 그런 사람 많아지면 나쁜 사람 빨리 물리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러지 않아. 사람들은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안 좋은 거를 눈감아주고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우선 좋은 사람이 되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생기게끔 만들면 되잖아. 그럼 세상도 좋아지는 거야. 나 원망하지 마. 그 선택도 너가 한 거잖아. 나 원망해서 좋아진다고 하면 그럴 수가 없어. 그거는 법칙이야, 법칙. 안 바꿔져. 너부터 바꿔. 너가 다른 사람 바꾸고 싶어 하는 건너 욕심이잖아.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안 맞으면 안 보면 돼. 고치려고 하지 마. 고치는 것도 어느 시점까지지 근본적인 거는 안 돼. 그 사람이 고쳐야 되는 거야. 인연을 끝까지 가져가려고 애쓰지 마. 여기까지 다 하고 끊어내는 것도 인연인 거야. 그만큼의 인연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180도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이 가지는 능력이 아니야. 난 내가 이 정도 선에서 그만하고 싶다면 그만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너부터 바꾸든지. 그래. 남들은 너안 바꾸고 싶겠니? 남들도 너 바꾸고 싶어. 참고 말안할 수도 있고, 아니면 벌써 절교하고 갔을지도 몰라. 너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너도 그렇게 생각하면 아닌 거야. 이제 세상 사람들 꼭 전하고 싶은 말 있다면 이제 마무리해 주시겠어요? 생각지도 않은 안 좋은 뉴스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있지만 그것도 다 본인이 끌어당기는 거야. 불안해하면서 끌어당기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요즘에는 내가 불안하지 않아도 세상이 너무 혼탁해져서 그런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야.
총체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지. 그렇지만 내가 든든하게 서면 그런 일을 잘 겪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좋은 사람들로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힘들기는 하다, 세상이. 그래도 우리가 좋은 사람이 더 많은 세상이잖아.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고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불안해하면 진짜로 그런 일이 생겨. 그냥 어두운 밤길에 저쪽에서 사람이 와도 안전하게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지나가는데 나를 해치면 어쩌지 하면 상대방이 없던 마음도 생기는 거야. 내 생각과 내 마음가짐을 먼저 가져야 되는 거야. 남 탓하는 거 안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요? 어려운데. 혼자 있는 것도 좋은 건 아니야. 그렇지만 여러 사람들과 있을 때도 내가 없으면 또 그것도 좋은 사람이 아니야. 나도 있고 너도 있어야 좋은 사람인 거지. 이게 기본적으로 현대 사회의 문제일 수가 있어. 존중해주는 게 없어졌다고나 할까? 나만 괜찮으면? 나만 이득이 있으면?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지. 교육의 문제일 수 있어. 환경을 높일 수가 있는 게 아니야. 의견을 바뀌어야 되고 교육적인 것도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그렇지만 내가 사회적 지위나 어떤 게 더 높은 사람일수록 더 좋고 멋진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힘든 것 같아.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주변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지금은 과도기 역할인 것 같아. 세대 교체가 많이 되어야 돼.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야. 나만 옳고 상대방 다 틀린 것도 아니고 나도 옳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상대방도 옳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다는 거를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돼. 근데 나 혼자만 기른다고 되는 거는 아니야. 총체적인 교육의 문제도 있고 사회 분위기도 문제가 있어. 근데 한 명 한 명이 깨우치면 좋은 사회가 되겠지.